옛날 옛날에 저주를 받은 왕자님은 개구리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우물에 지나가던 공주님이 위험에 처한 개구리 왕자님을 도와주었고 개구리 왕자님은 공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결혼하자고 말했어요. 하지만 공주님은 개구리가 너무 징그러워서 싫다고 막 이렇게 막 했는데 그래도 개구리 왕자님은 자기 겉모습 때문에 자기를 싫어하는 거 알게 됐죠. 개구리가 징그럽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개구리 왕자님이 이제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뽀뽀 한 번만 해달라고 공주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주님은 알겠다고 얘기했고 개구리 왕자님이 공주님의 뽀뽀를 받아 저주가 풀리게 되었어요. 저주가 풀린 개구리 왕자님은 다시 본래 모습인 멋진 왕자님이 되었고 그 모습에 반한 공주님은 멋진 왕자님이 된 개구리 왕자님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야. 맹구야, 만약에 그 개구리 왕자님이 못생겼으면 아마 경찰서로 끌려가지 않았을까? 맞다. 그치. 세상은 외모 지상주의야. 난 이런 세상이 마음에 안 들어. 맞다. 내가 예뻐서 다행이지. 그치, 맹구야? 아니다. 맞다. 그치. 개굴. 응? 개굴. 이게 무슨 소리지? 개굴. 어? 개굴. 밖에서 난다, 밖에서. 개굴. 나가보자. 개굴. 이게 무슨 소리야? 개굴. 개굴. 개굴이? 왕자님이 다시 개구리가 됐다! 개굴. 무슨 소리야? 그냥 개굴이지, 이거는. 어? 왜 빠져있는 거지? 개굴. 위험에 빠진 건가? 이리와, 개구리야! 개굴. 아이고, 개구리가 많이, 엉덩이에 빠져서 많이 힘들었나 봐. 그치, 맹구야? 개구리 원래 물속에 사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마침 부모님도 없는데, 개구리 잠깐 제거 들어갈까? 다친 자리 쓸 수도 있잖아. 왕자님 데리고 온다! 개굴. 이리와, 개구리야. 개굴. 개굴. 근데 맹구야, 이 개구리 약간 특이하게 생기지 않았어? 그치? 맞다. 얘도 혹시 아까 그 개구리 왕자 동화책처럼 저주받은 왕자님인 거 아니야? 맞다, 그럴 수도 있어. 정답, 개굴. 뭐야, 너 말할 수 있어? 그렇다, 개굴. 뭐야, 그러면 너도 혹시 마녀의 저주를 받은 개구리야? 맞다, 개굴. 나는 원래 엄청 잘생기고 키도 크고 차도 있고 집도 있고 아파트도 10개나 있는 완전 멋있는 개굴 사람이다, 개굴. 뭐야 이거? 저 개구리 왕자 책이랑 완전 똑같잖아. 개구리 왕자 책 그게 뭐냐, 개굴? 책이 있어. 뭐 저기로 오는 주인공도 너처럼 마녀의 저주를 받고 개구리가 된 그런 이야기야. 저주 푸는 방법은 그런 건 없었나, 개굴? 마지막에 왕자님이 공주님의 키스를 받고 다시 멋진 왕자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는 결말로 끝나. 개굴, 그러면 공주님의 키스가 필요한 건데, 개굴? 그치? 가만 있어봐, 개굴. 난 싫어. 개구리한테 뽀뽀하지 싫다고. 그럼 꽝 대신 닭이라고. 야, 가만 있어봐, 개굴. 나도 싫다. 그러면 억지로 뽀뽀를 받을 수밖에 없겠구만, 개굴. 야, 억지로 말이야 뽀뽀를 받아내고 말 거야, 개굴. 맹구야, 개구리한테 뽀뽀는 싫다. 여기 숨어 있어야지. 개굴. 도대체 어디 간 거지, 개굴? 뽀뽀 받아야 되는데, 개굴. 개굴. 없구만. 다음 주에 올라가 봐야겠다, 개굴. 내가,
변식만 풀리면 인간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돈도 많고 잘생겼는데 나랑 뽀뽀하기 싫다는 거야 개굴 개굴. 에이 이게 저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이 녀석은 아니었나 개굴. 아, 이 녀석이랑 뽀뽀해도 아무렇지도 않구만 개굴. 그렇다면 아까 그 꼬마 인간 여자애랑 뽀뽀를 해야겠다 개굴. 에 찾으러 가야겠다 개굴. 개굴. 도대체 이 꼬마 여자 녀석 어디 간 거지? 어디 있는 거야 개굴. 아 만나면 혀를 부어버리겠다 개굴. 에이 도대체 내가 변신만 풀리면 얼마나 돈도 받고 잘생겼는데 내가 뽀뽀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야 개굴. 에이 진짜 더 찾아봐야겠구만 개굴. 갔나? 진짜 너무 무서웠어. 진짜 개구리한테 내가 뽀뽀를 해줄 순 없지? 응. 이제 진짜로 갔겠지? 빨리 밖에 나가서 잠깐 숨어 있어야겠다. 뭐야 이거? 함정? 잘 봤다 개굴. 멍청하구만. 가만히 있어! 개굴. 에잇, 뭐야. 에잇, 개굴. 에, 젠장. 이 인간 녀석한테 뽀뽀를 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 에, 도대체 난 누구한테 뽀뽀를 받아야 되는 거지? 아이고 오늘 개 모임에 갔다가 비가 와가지고 늦게 집에 들어가겠네. 그러니까 아유 요루가 기다릴 텐데. 아 요루루가 오늘 그 아까 전화해 보니까 맹구랑 재밌게 놀고 있다고 하더라고. 어? 어 그래요? 다행이네. 아유 문이 열려 있지 집에. 그 요루야 아빠 왔다 아빠 왔어. 어 엄마 또 왔다. 어? 요루야 왜 여기 이렇게 숨어 있는 거야? 어? 아 도망가 연세 뽀뽀마가 있어. 연세 맹구마가 뭐야? 어? 맹구가 뽀뽀한 거 아니야? 맹구가 요루를 좋아하는 건가? 어 뭐야? 어 개구리잖아! 어! 개구리! 어! 뭐야 얘! 여루야 얘 개구리 뭐야? 말해봐 이거 뭐야 이거! 연세 뽀뽀와 변태 개구리야! 도망가! 변태 개구리라고? 도대체 개구리가 말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건데? 개구리? 나랑 뽀뽀해주라 개구리! 아니 개구리가 말을 하네 이거! 으악! 야 도대체 요루야 무슨 일이야 이게 개구리가 말을 하는데? 도망가 아빠 이상한 개구리 왕자 어쩌고 저쩌고 와 나 모르겠다. 아니 그러면 그 개구리 왕자 그 동화책 책처럼 어? 뭐 뽀뽀를 하면 사람이 되고 막 그런 건가? 개굴 나랑 뽀뽀해주면은 난 인간으로 돌아온다 개굴. 아 뭐야 이거 그러면은 요루랑도 뽀뽀를 하고 저기 맹구랑도 뽀뽀를 한 거예요? 그렇다 개굴. 근데 왜 살아나겠어? 공주가 아니었나 보다 개굴. 에이 아저씨 나랑 뽀뽀 한번 하자 개굴. 아니 이거 야 남자랑 뽀뽀하면 뭐 사람이 되나? 어? 나랑 하면 안 돼 어? 나랑 뽀뽀해줘 개굴. 아 왜 그러는 거야? 아니 이 아저씨 봐라 어? 그럼 뭐 뽀뽀를 하면 사람으로 돌아온다 이런 말인가요? 내 공주님을 찾으면 돌아오겠지 개굴. 왜 나랑 뽀뽀를 해? 공주님이랑 하지 어? 저 아줌마보단 나을 것 같다 개굴. 아 그럼 뽀뽀를 해주면 왕자님으로 돌아온다 이거죠? 아 두 번 빨리 말하지 말고 빨리. 그럼 저주에서 풀어드리지. 아 뭐 내가 뽀뽀를. 아 야 뭐야 아무 일도 없는데 개굴이야? 에이 아무 일도 없잖아 개굴. 너 거짓말 아니야? 에이 뭐지 개굴. 그러면 공주님이 도대체 이제, 누구야? 어? 이제 남은 건 나밖에 없는데 여보? 여보. 여보가 무슨 공주님이야? 어? 공주님은 아이 참말 말고 있어봐요. 누가 봐도 공주님이지. 여보 서른 살이야. 무슨 공주님이 서른 살이야? 여보. 조용히 안 하고 저리 안 가요. 야. 개구라, 내가 뽀뽀해줄게. 내가 저리 가.
내 개구리를 살래! 내가 드디어 사람으로 돌아왔어! 내가 드디어 사람이 됐다! 아니, 아저씨! 응? 그런데 아까 왕자님이라고, 멋있는 왕자님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저씨인데 그냥? 에이, 뭔 소리야? 이 정도면 꽃미남이지, 꽃미남. 왕관도 쓰고 있고, 패션도 얼마나 멋있어. 역시 동화책은 거짓말이었나? 야, 요루야! 야, 이 아저씨를 봐, 사람이 됐어. 뽀뽀를 받고. 사기꾼이야, 사기꾼! 아니, 근데 왜, 어? 우리 여보가 공주님도 아닌데 뽀뽀를 받고 사람이 된 거죠? 저 아줌마 깜찍해. 이러지 마세요. 공주님이 맞나 보지. 아니야. 아니, 어쨌든, 개구리 아저씨. 네. 다행입니다. 사람이 돼서 그래, 다행이에요. 그쵸? 에이, 감사합니다. 아유, 그런데, 내 저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아니, 뭐죠? 제 친구들도 저 개구리가 됐는데, 혹시 아주머니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뭐 사람이 된다는데 뭐 그 정도야 뭐. 여보가 이해해 줄 수 있지. 담요 공주님께서 뽀뽀를 해줘야 된다고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여보는 공주님이 아닌데. 여보 질투하지 말고. 어쨌든 뭐 그럼 개구리가 있는 곳으로 갑시다. 갑시다. 야, 요루야, 좋아요, 갑시다. 개구리 아저씨 간대 이제. 가버리라고 그래. 잘 있어 꼬마 아가씨. 가자 여보. 개구리가 얼마나 많길래 그래요. 한번 가봐야겠네. 갑시다. 아저씨 도대체 어디에 개구리가 많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여기 근처에 있어요. 따라와보세요. 그럼 친구들이 다 저주에 걸렸다는 건가? 네, 아이 친구들아 나왔어. 야 개구리 이렇게 많아. 이 개구리들이 전부 다 저주에 걸렸다는 겁니까? 네 맞아요, 제 친구들이에요. 술 먹고 갑자기 일어나다 봤는데 다 같이 이렇게 됐네. 얘들아, 여기 있는 공주님이 너희들을 인간으로 만들어 주신대. 이건 안 돼. 여보 빨리 도망가라고. 얘들아 잡아. 와 도망가야 돼. 개구리들이 여보한테 뽀뽀하려고 한다. 야 도망가. 잡아.